같이 왁! 삐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 앞브레이크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요전 영상에 올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캘리퍼가 6피스톤, 이거는 지금 보면 피스톤이 3개, 3개에서 6피스톤짜리 캘리퍼입니다. 이거는 피스톤이 2개, 2개 해서 4개 4피스톤 캘리퍼고요.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지. 프론트 캘리퍼와 메쉬 브레이크 호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쉬 브레이크 호스와 프론트 마스터 실린더, 프론트 디스크입니다. 로터라고 하죠. 자, 요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보시면 우리가 이 레버를 잡고 움직이겠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서 형성된 힘이 이 호스를 따라서 브레이크 캘리퍼로 전달이 됩니다. 브레이크 캘리퍼에서는 여기서 발생한 이 압력이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양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피스톤들이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안에 패드가 있죠. 피스톤이 패드를 눌러주죠.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꼽혀있죠. 이 피스톤들이 패드를 누르고 패드는 요 디스크를 움켜잡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최고의 튜닝은 브레이크 패드 교체부터가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메쉬 호스, 일반 고무 재질 호스와는 다릅니다. 보시면은 철사, 철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고무라는 게 압력을 받으면 변형이 생기죠. 부풀어 오릅니다. 그 부풀어 오는 거를 이 촘촘한 철사로 짜여진 껍데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안에서 변형을 일으키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지 않고 똑같이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금속관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에서는 금속 브레이크관을 사용할 수가 없죠. 왜? 브레이크 프론트 서스펜션이 움직이면서 이 호스도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속관을 채용하지 못하는데 금속관을 채용하지 못하지만은 금속관만큼 일정한 압력을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달아가지고 이거 메쉬 호스를 장착을 한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엄청 잘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다만 순정으로 메쉬 호스가 장착되어서 나오지 않는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뭔가 몰랑몰랑합니다. 뭔가 딱딱 깔딱깔딱 거리면서 압이 차있는 느낌이 아니고 손으로 마스터 실린더를 꽉 잡으면은 이게 몰랑몰랑하게 끝까지 들어가요. 근데 브레이크는 또 듭니다.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또 브레이크에 대한 이 감, 느낌, 작동감을, 그러니까 브레이크 내가 원하는 만큼의 힘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정확하게 컨트롤이 됩니다. 브레이크 컨트롤을 보다 더 샤프, 날카롭고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장착하는 것이 메쉬 호스입니다. 그냥 눈에 보기 좋다고 장착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 액이라고 부르죠. 브레이크 플루이드. 브레이크 플루이드는 도트로 표시가 됩니다. DOT. 그 DOT가 3.0, 4.0, 4.1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작동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내구성, 내성이 높아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죠. 보면은 패드가 있고 패드 바로 옆에 피스톤이 있어요. 이 피스톤 안에는 이 안쪽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우리가 브레이크, 평상시에는 브레이크 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브레이크 보세요. 우리가 디스크와 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죠. 그 상태를 꽉 잡아서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꽉 잡아줌으로써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속도를 줄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열이라는 게 있겠죠. 이 마찰열은 캘리퍼 이 패드에서 피스톤을 통해서 이 캘리퍼 전체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브레이크를 잡고 났을 때 디스크를 손으로 맨손으로 못 잡죠. 뜨겁습니다. 그 열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노출이 돼요. 여기에 노출이 된다면은 전체 점진적으로는 브레이크를 자주 잡는 상황에서 봤을 때 캘리퍼가 뜨거워지겠죠. 이 캘리퍼가 뜨거워지면 뭐냐? 이 캘리퍼 안에 차 있던 브레이크 액마저도 같이 열이 올라갑니다. 브레이크 캘리퍼의 열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따라서 그 레벨이 달라지는데 그게 도트 3, 4
또는 4.1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액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압 시스템에서 보면은 유압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압 회로라는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전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일반적인 전기 회로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있고 저 전기를 흘려보내면은 전선을 통해서 전구가 끝에 달려있으면 전구가 켜지거나 이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유압 회로에서 유압 발생기에서 행동을 하는 헬리퍼로 우리가 유압 힘을 보내면은 유압 힘이 잘 보내져야 일정하게 잘 보내져야지 이 장치가 작동을 하겠죠. 근데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브레이크 호수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안에 에어가 찬다는 말이 있죠. 유압이라는 게 틈 없이 에어 차는 거나 이런 거 없이 이어진 그 에어 그런 액체 상태가 유지된 상태가 서로 다 이어져 있는 상태여야만 유압의 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에어가 찼다 이런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가 안 잡히죠. 이게 유압 회로가 끊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압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죠. 자, 잡설이 길었습니다. 브레이크의 도트 뭐 3.0, 4.0 이런 게 뭐냐? 끓는 온도, 끓는 한계 온도가 높습니다. 자, 끓는 한계 온도가 높다. 유압에서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액체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지 그 유압이 정상 작동한다고. 자, 그러면은 높은 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브레이크 최대한 안 끌어야지 유압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고 작동을 하겠죠. 유압에서는 유압에 작동하는 그런 유체, 뭐 액체들이죠. 유압을 작동시키는 액체가 끌어서는 안 됩니다. 상태 이상, 상태 변화를 일으키면 안 돼요. 원래 액체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유지를 함으로써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유압 작동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에어가 찬다. 보통 에어가 찬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베이퍼 록 현상이라는 겁니다. 브레이크액의 한계 온도가 끓는 온도 지점이 낮은 저가형 브레이크액이거나 오랫동안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서 결로 현상처럼 그 브레이크 내부에 수분이 유입이 되고 수분이 생성이 됩니다. 이 수분 양이 그래서 브레이크액의 수분 함유량을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게이지 찍어보면 빨간불 들어오고 파란불 들어오는 그런 장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 안에 그런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분 물이 뭡니까? 물이 세상에서 끓는 점이 제일 낮진 않지. 뭐 다른 화학 제품들 수은 같은 경우에는 더 낮나? 아, 일단 넘어가자. 끓는 점이 물보다 더 낮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액보다는 물이 끓는 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쉽게 끓는다는 말입니다. 브레이크 액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 이상을 일으킨 거죠. 액체에서 끓으니까 기체 상태로 올라가고 거기에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 유압의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능 모터사이클들이나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끓는 점과 이런 한계 환경이 높은 비교적 고성능의 지금은 평균화가 됐지만 사실 예전에는 도트 3.0 이런 브레이크 액들이 대부분이었죠. 일단은 요건 제가 팩트체크를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도트 4.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레이싱용으로 봐야 되는데 한계온도는 굉장히 높지만 내구성,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플루이드로 알고 있어서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는 도트 4.0까지 사용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틀리다면 제가 추후에 정정을 할 텐데 브레이크 플루이드가 3.0, 4.0, 4.1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은 한계온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점점점 갈수록 높아진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통 모터사이클들은 대부분 그런 한계점이 높은 플루이드를 주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 드렸죠? 자, 쉽게 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브레이크가 잘 안 든다, 약하다,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물렁물렁하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오 호수가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은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 근데 메시오 호수 비싸죠? 비쌉니다. 스웨지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좀 비싼 그런 유명한 메이커들 제품들은 이런 라인들이 비싸요. 근데 뭐 안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이래나 저래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호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산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유압 라인입니다. 유압 호수예요. 정확하게는 규격은 AN3입니다. AN3, AN3. AN은 뭐 규격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 공군 항공기로부터 유압 시스템에 대한 이런 표준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N 단위는 인치 단위인데 미리가 아니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걸 보시면은 이런 피팅들이 있죠. 피팅들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메시오수 라인을 짤 수가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은 비용, 그러니까 부담이 줄었죠. 뭐 쉽게 뭐 중국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 어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호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터지거나 이러면 위험하겠죠.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최종적인 선택이 남아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호수 쪽에 문제가 생긴 누유가 발견이 된다면은, 이 호수 쪽은 누유 발견이 쉬워요. 문제가 있는지는 외형적으로 일체가 당 뚝뚝 떨어지고, 이제 보통 대부분 오토바이 타기 전에 그 마스터 실린더에 플루이드 레벨링 확인을 하고 타시잖아요. 아닌가? 나만 하나? 타기 전에 뭐 액체가 얼만큼 찰랑찰랑 차이는지 보잖아요. 로어 밑으로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죠? 그 그냥 타다가 죽으면은 개죽음인데?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비교적 저렴하게 브레이크 라인을 짤 수가 있다. 처음부터 비싼 튜닝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GSX S1000, GSX S750 이런 기종들을 보면은 원가 절감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메쉬 호수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고무 호수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요걸 좀 바꿔주면, 요런 걸 튜닝 해주면 브레이크 터치감이라든지 컨트롤에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있고, 일단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바꾸시는 게 여기 마스터 실린더와 디스크입니다. 이거는 얘네들 굉장히 비싸요. 마스터 실린더랑 디스크는 정말 비쌉니다. 이 정도 마스터 실린더는 뭐 비교적 쉽게 갈 수는 있지만, 디스크는 거의 뭐 끝판왕으로 가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죠. 캘리퍼, 보통은 많이 하면 캘리퍼랑 마스터 실린더 정도까지만 합니다. 근데 제가 요전에 R3를 타본 바로는 확실하게 뭐 굳이 마스터 실린더나 캘리퍼까지 교체할 필요는 없어 보이더라가 제 소감입니다. 뭐 이전에 영상 또 올린 거 있잖아요. 도리포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도한 본인의 그 오토바이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보다 과도한 튜닝을 하더라도 얘한테서 낼수 있는 성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쿼터급에다가 뭐 엄청난 브레이크 튜닝을 하더라도 결국은 쿼터급에서 쓸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고 낮을 수밖에 없어요. 돼지목이 진주 먹거리는 뭐 자기 만족이겠지만 굳이 돈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브레이크 디스크입니다. 자, 브레이크 디스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전형적인, 지금 요 디스크는 전형적인 플로팅 핀 디스크 타입입니다. 플로팅 핀이 무엇이냐면, 여기 리벳에서 플로팅 핀이라고 해요. 플로팅 떠 있죠? 네, 떠 있는데. 이거 밖에는 쇠예요. 쇠는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하죠. 마찰력도 충분하고. 이거 중간에 이거는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통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통으로 만들면, 이거 진짜 통으로 만들면은 무게 엄청나겠죠? 나름의 경량화와 열 방출을 위해서 알루미늄이 열 전도가 뛰어나죠. 열이 이쪽으로 타고 와서 휠 전체로 전달이 됩니다. 휠에서 휠로 열이 전달되면서 디스크에 어느 정도 열을 방출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주행하면서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냉각시키는 것도 있지만, 자, 경량화와 냉각 성능 때문에 두 가지 다른 금속을 하나로 합쳐서 사용을 하는 게 플로팅 핀 디스크 타입입니다. 자, 보면은 붙죠. 붙습니다. 왜? 쇠잖아. 쇠니까 붙지. 그죠? 자, 알루미늄 안 붙는다. 이거는 핀도 쇠네요. 알루미늄이다. 안 붙죠? 요 오동나무네.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신형 S1000RR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얘 없이 그냥 이 지점에, 넓은 지점에다가 바로 디스크를 마운트하는 쪽으로 바뀌는,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된 바이크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플로팅 핀 이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요 밖에 아우터 요것만, 여기 구멍이 고정하는 구멍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것도 지금 구형 차량의 산물 같지만 뭐 이런 튜닝 디스크라든지 뭐 이건 순정 디스크입니다만, 브레이크 디스크가 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